이 영상은 업체로부터 제품과 지원금을 제공받아 만든 영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에어컨입니다. 자, 일단 이번에 소개해드릴 술은 려 엿소주입니다. 엿소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 대회 나가서 항상 상을 한 번씩은 꼭 받기도 하고 주전뱅이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꽤 있고 맛 평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소주이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왔어도 그냥 냅다 진행시켜! 바로 진행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됩니다. 일단 2019년도에 려 고구마 증류소주 25짜리 얘가 최우수를 받았어요. 그리고 2022년에 려 증류소주 40도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. 이 친구. 그리고 이번 연도에 려 고구마 증류소주 40이 대상을 받았습니다. 이거 있죠? 2020년도에 이 친구가 대상입니다.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한 번씩 상을 받은 친구들이고 이 친구가 한 3년 동안 상을 못 받은 친구이긴 하네요. 근데 이건 제가 잘못 말한 게 려 증류소주 25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회에 출품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. 히히 죄송? 아 근데 뭐 이거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은 시리즈 4개의 제품 중에서 3개가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하나 거래 타선이 없다 정도죠. 그리고 이제 상을 받은 대회가 어디냐, 우리술 품평회라고 있습니다. 우리술 품평회 같은 경우에는 소믈리에 그리고 일반인 블라인드 테스트 채점 결과로 선정되는, 그러니까 소믈리에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나 뭐 브랜드 이름 이런 거 다 빼고 진행하고 얘네가 짱 먹었다, 맛 하나는 보증이 이미 돼 있는 뭐 그런 느낌이죠. 여기 이제 회색에는 고구마 증류소주라고 적혀있고 옆에 흰색 라벨에는 그냥 증류소주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마 이 회색 친구가 고구마 원액만을 하면 그런 친구고 흰색 친구가 쌀이랑 블렌딩을 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일단 그러면 이렇게 좀 나누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전통주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특산품 있죠? 그런 것들로 만든 술을 보통 전통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지역 특산주 뭐 그거는 일단 때려치고 근데 여기서 여주산 고구마를 사용했다고 뭐 합니다. 상처 없는 여주산 고등어.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상처 있어도 뭐 출만든데 뭔 상관? 아 그러네. 상처 있으면 곰팡이 들어가서 발효시킬 때 썩는구나. 오케이 좋습니다. 증류 방법은 이게 둘 다 다르다고 합니다. 이 친구 이제 고구마 들어가면 고구려라고 부르고 이 친구는 쌀려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마 맛을 살리기 위해서 상압증류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쌀려 같은 경우에는 쌀맛을 살리기 위해서 감압증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 마시도록 할게요. 살짝 보랏빛이 띄네요. 신기하다. 아 얘 색시 주황색이에요 얘는. 좋습니다.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원래 도수 낮은 것부터 마시려고 했는데 사실 40도짜리 먼저 마신 다음에 이게 얼마나 깎여 나갔는지를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고구마 40, 고구마 25, 그리고 쌀 40, 쌀 25 이렇게 마셔보도록 할게요. 좋습니다. 와 계류명의 고구마 원액 이거 따로 뭔가 추가되지 않고 정제수로 도수만 맞춘 건데 원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증류 다 하고 나서 재료 맛을 살린다는 느낌으로 뭔가 더 추가하는데 이 친구는 진짜 센 고구마 맛이 납니다. 근데 쌀향보다는 보드카에서 날 법한 깔끔하고 알콜향만 있는 그런 느낌이 나다가 고구마 향이 조금씩 추가되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딱 목으로 넘기고 나서 안주를 먹을 때쯤에는 이미 입에는 고구마 향만 가득한 그런 느낌입니다. 근데 일단 기본적인 폼 자체는 딱 보드카 같은 느낌이 좀 강합니다. 그래서 안동소주나 쌀로 중요한 소주 막 이런 거 마시다가 고구려 40 이거 딱 마시면은 쌀맛이 왜 이렇게 안 나지 하고 실망할 수가 있다. 그건 좀 있어요. 근데 이 자체의 알코올향이 보드카급이다 정도로 느껴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달달하다는 감이 살짝 있긴 한데 어차피 알코올도수 40도에 가려져서 안 느껴집니다. 좋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려 25짜리 고구려 25짜리죠 이제. 좋습니다. 얘가 마시기엔 훨씬 부드러운데 고구려 40에서 느껴졌던 고구마의 풍미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다? 아 이게 확실히 그 맛이 좀 죽긴 하네. 근데 있긴 합니다. 고구마 맛이 날법 하려다가 이제 좀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이 친구도 나쁘진 않습니다. 향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튀어나오는 게 알코올향인데 그 알코올향이 품질이 골라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도.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고구려 40이랑 25짜리 중에서 개인적으로 40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술마다 개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? 고구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맛은 얘 40에서 개성이 도드라지게 나온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쵸 주정뱅이 입장에서는 좀 더 40이 맞습니다. 근데 도수감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좀 거칠게 다가오는 걸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25로 가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참고 마셔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마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은 하시겠다 같은 느낌입니다. 좋습니다. 이제 고구마는 이제 저를 치우고 쌀 마셔보도록 할게요. 쌀려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이 마셔봐가지고 특히 뭐 할 것도 없긴 한데 좋습니다. 일단 마셔보도록 할게요. 쌀려 40 마셔... 아 죄송합니다. 아 근데 이거 고구려 25짜리 마시고 쌀려 마시는데 고구려 25는 깔끔하다라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제가 딱히 입을 헹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뭔가 꾸덕지게 잔향이 난다든지 아니면 알코올향이 목을 찌른다든지 막 그런 향 자체가 없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딱 마시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 아마 그냥 한 잔 한 잔 원샷 때리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 좋습니다. 쌀려 고구려 할게요.
이제 쌀 향이 확실히 잘 납니다. 정말 확실하게 쌀 향이 잘 나요. 패키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호리병 있죠? 이런 곳에 넣어도 될 법할 정도로 굉장히 클래식하다라고 해야 돼요. 우리나라 전통주라서 클래식하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진짜 쌀만 난다는 게 이런 느낌이지 싶어요. 쌀 발효한 전통주 중에서는 전부 다 조금씩 단맛이 있긴 한데 단당감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고 도수가 40도임에 비해서는 30도 정도로 느껴지는 느낌이고 쌀 향이 잘 납니다. 풍부하게 잘 나요. 역시 쌀맛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. 이게 제가 이런 향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평을 내리는 것 같아요. 쌀려 40? 클래식하게 잘 만들어졌다 같은 느낌입니다.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려 25 이제 마셔보도록 할게요. 자, 쌀려 25 마셔보도록 할게요. 아, 참 아쉽게도 25도로 나온 소주들이 탄식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25로 나온 소주들이 여러 개 있죠? 원소주나 일품진로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의 포지션입니다. 이제 저는 크게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왔다 보니까 얘가 막 그렇게 썩 맛있진 않네요, 아쉽게도. 예, 이거는 광고주님 이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,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일단 네 가지 열을 마셔봤습니다. 각자 이제 마시는 사람마다의 특징을 조금 이제 아! 맞네! 내가 지금 깨달았는데 생각해보면 보드카 원재료가 고구마랑 감자다. 고구려 할 때 왜 내가 보드카랑 비슷하다고 했는지 지금 깨달았다. 아 맞네. 어쨌든 좋습니다. 일단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5 라인업 빼고 자신 라인업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. 특히 고구려. 제가 좋아하는 술이 이제 보드카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흡사해서 좀 좋았다 이런 느낌도 있긴 하겠지만 얘에서 나는 고구마의 향 있죠. 고구마의 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고구려 다시 한 번씩 마셔보시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전통 소주 그런 쌀향 나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 하시면 이제 쌀려 다시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거에 도전할 도수가 아니다 하시면 이제 25짜리 솔직히 이제 25짜리 좀 까긴 했는데 모든 안주랑 좀 잘 어울리게끔 만들어준 술 아닌가 싶으면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해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술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선물, 20도짜리는 나를 위한 선물, 그리고 20도짜리는 부모님을 위한, 혹은 이제 술을 좋아하지만 잘 마시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딱 주면은 인테리어 용으로도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아 이거 칭찬이야 여기야.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죠? 딱 이런 느낌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.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3가지만 합시다.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한 척하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과 받은 음주를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을 것,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마시도록 합시다. 좋습니다. 근데 진짜 고구려 40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. 아 진짜 여러분들 군고구마의 그 달달한 고구마가 아니라 고구마 칩 같은 거 씹었을 때 딱 나는 그런 풍미이기 때문에 되게 추천드립니다. 아 이거 진짜 맛있네.